안 좋습니다. 장발 스타일 하려고 펌을 한번 하고 무작정 길러서 거지존에 진입했는데 계속 이렇게 길러주면 되나요? 원하시는 기장의 목표 기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발이어도 뭐 정말 장발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본인이 일단 파마를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파마를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편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세달 정도 지나시면 뿌리 쪽에 분명 볼륨이 없고 이렇게 없고 옆에만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열펌으로 파마를 해놨고 지금 그 파마가 끝에 쪽이 컬감이 마음에 든다면은 전체적인 파마는 선택은 필수가 아니지만 뿌리 쪽 이제 뿌리 볼륨 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두상이 본인 두상이 세로선이 좀긴 얼굴형이 아니라고 하면은 뿌리 볼륨이 없으면 대부분 기르는 걸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전체 펌을 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길러가실 머리이기 때문에 두세 달마다 전체 펌에서 손상이나 큰 금액을 쓰지 마시고 지금 컬이 마음에 드시면 전체 펌으로 이제 손상을 더 이상 주지 말고 뿌리 펌만 잘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최근에 뿌리 펌 아이롱으로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. 제가 리프 펌 요즘에 고객님이 되게 많으신데 그 영상 보시면 뿌리 펌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일 수 있고요. 아마 너무 영상을 그 위로 많이 찍어서 좀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그 재생목록 시리즈에 하고 안 하고 차이 이 폴더 안에 있을 것